옥수수가 나오는 계절입니다. 이 초당 옥수수는 물이 닿으면 단기가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5분 돌렸습니다. 신우랑 이준이가 되게 좋아해요. 너네 제비들 같아. 제비들이 입 벌리는 거 엄마 오면. 자. 아, 이 크게. 제비들. 제비! 이곳은 그러니까 제주도에 올 때마다 들르는 어디죠? 심바카레. 맞아요, 심바카레입니다. 여기는 아이들이랑 왔을 때 되게 오기 좋아요. 메뉴가 카레랑 돈가스, 카레 우동, 카레 샌드위치 이런 것들이어가지고 아이들이 먹기 좋은 메뉴들이 많습니다. 하나, 둘, 셋. 추워. 추워. 내가 먹을 때 엄마가 먹으니까 너무 불편해. 아니. 그냥 이렇게 들어. 아, 원래 같이 먹는 거야. 아. 오, 신바다. 신바야, 잘 있었어. 아니, 신바 왜 이렇게 더 어려졌어요? 미용이 하지, 미용. 아니, 너무 어려졌네. 먹어봐. 있어? 어? 신유야, 너 옛날에 기억 안 나? 여기 신바 엄마랑 우리 같이 오름 올라갔었거든, 겨울에. 네가 좋아하는 오름 있잖아. 나 오름 좋아하는데. 오름 좋아하잖아. 다리 아파. 그때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신우다 신우다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 신우 아닌데 나 똥인데 그랬었잖아. 나 신우 아니야. 똥이야, 똥. 그래, 너 그때 근데 너 신우 아니고 똥이었어. 응. 똥 시절. 너무 예쁘다, 진짜. 솜 같지 않아? 구름솜. 구름솜 같아, 신밤.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 이거. 어, 맞다. 신바랑 똑같이 생겼네, 진짜. 신바 보고 그린 거야. 신바가 우리 자리 다 차지했어, 어떻게. 아야. 기억을 하나 보다. 기억을 하나? 왜 이렇게 편안하게 여기 있지, 진짜? 잘 손님 옆에 안 가고 있어. 너무 신기하다. 어릴 때 기억하나 봐, 신바가. 신바 나이 몇 살이야? 신바 8살. 어? 너랑 동갑이야. 너랑 친구야. 6월 25일. 아, 신바는 11월 3일. 어, 네가 조금 더 먼저 태어났다, 신바보다. 친구끼리. 신바. 안아볼래? 신바한테 물어봐봐. 안아볼래? 가만 있어야지. 엄마 안는 것처럼 안아줘. 신바, 엄마 안는 것처럼. 가만. 아, 너무 예쁘다, 니네. 안았다. 안았다. 신바야, 괜찮아? 해봐봐. 손. 옳지. 오. 엎드려 해봐, 엎드려. 엎드려. 똑똑하다. 잘했어. 잘했어. 우와. 하이파이브. 잘했어. 진짜 잘한다. 너무 잘했어. 응. 하이파이브.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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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이 손. 이준이 손. 하이파이브. 이준이 만세. 하이파이. 엉. 엉. 신우야. 와, 이 길이 너무 좋네. 와, 이 산책길이 너무 아름답다. 엄마, 엄마, 엄마. 요구르구르구르구르구르 태. 태. 마사지 해줄게요.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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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하나, 둘, 셋, 넷. 고쳐주러 왔단다, 왔단다. 그럼 신호 차례입니다. 이 하세요, 이. 흥! 흥! 아이, 소리만 내면 어디 흥하세요? 하나, 둘, 셋, 넷. 고쳐주러 왔단다, 왔단다. 이만 내면 들어봐. 딴딴.
이준아, 끄면 어떡해? 야, 끄지 마. 야. 야. 굿모닝 여러분. 굿모닝. 산딸기, 산딸기. 야. 응. 태우들 살고 싶어? 어. 왜? 왜냐면 한국은 너무 삐삐부 깨랑 삐부 소리도 많이 나고 시끄럽고 자연도 없고 차도 너무 많이 오고 TV 소리도 삐지크 이러는데 제주도는 새들이 그리고 바람이 풀들이 칙칙 하면서 괜찮아.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제주도에 살고 싶어? 어. 이건 어때? 제주도에 살면 유튜브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할 수 있다. 일주일에 두 번. 두 번 할 수 있다. 오케이. 어,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어, 그 정도로 너는 자연이 좋구나. 제주도를 뺏어가가지고 한국을 옆으로 옮기면 되겠다. 이게 막 제주도도 한국이야. 너는 제주도에 살고 싶어? 응. 너는 왜 제주도에 살고 싶어? 한국은 이준이야, 솔직히 할 말 없지? 맞아, 응. 어, 솔직히 할 말 없지? 응. 응, 괜찮아. 자, 이거 먹어. 야. 매일매일의 루틴입니다. 아침 일찍 운영하는 숙소와 가까운 카페에서 매일매일 같은 커피와 같은 디저트를 마시는 루틴입니다. 신우랑 이준이는 매일매일 레모네이드를 한 잔씩 마시고요. 저는 옥수수 스콘과 오트 라떼를 마십니다. 어, 이거 엄마 데리고 다니는 애야. 옥수수콘 진짜 맛있어요. 이 카페에 오기 전에는 편의점에 들린다든지 문방구 같은 곳에 들려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예스를 하나 사서 오면 아이들이 카페에서 이걸 가지고 놀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또 보내거든요. 이준이는 뭐 샀지? 이준이는 나라 편의를 샀습니다. 아니, 저희가 맨날 이 카페에 오거든요. 여기서 자주 만나는 신우 이준이 또래 여자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엄마 아빠가 얘기해 주셨는데 신우가 태어났을 때 같은 산부인과에서 그 아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신우랑 생일 차이가 이틀밖에 안 됐고 그 신생아실에서 신우와 저를 봤대요. 너무 신기하죠? LA에 사시는 분들이고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제주도에 한 달 정도 살러 오신 분들이고 그분들도 아침에 이 카페에서 매일매일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신생아실 동기를 여기서 만난 거예요, 신우는. 그래서 어제는 그 친구들이랑 같이 바닷가에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같이 놀았어요. 너 이든이랑 거기 신생아실에 같이 있었던 거 기억나? 아, 네. 기억 안 나? 그래, 응? 기억 안 난다. 명랑스네. 안녕하세요. 한치 튀김을 포장했습니다. 오늘은 타서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요. 뜨끈뜨끈한데 한번 먹어보죠. 뭐야? 엄마 혼자만 먹어. 대박 사건. 한입 먹어봐봐. 어때? 어때? 말을 해봐. 맛있지? 진짜 맛있지? 어때? 대박 맛있지? 나도 좀. 진짜 맛있다. 우와, 방금 튀긴 한치 진짜 맛있어요. 신우씨, 매운 떡볶이 안 매워요? 좀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떡볶이 여기 있습니다. 씻은 거 아니지? 안 씻었어요. 절대 씻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꽤 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먹을만 해요? 우와, 이렇게 빨간 떡볶이를. 안 매워? 조금 새콤해. 조금 새콤해? 너무 매울 땐 저거 한치 튀김을 먹어. 어때? 그거 먹으니까 안 맵지? 응. 신우야, 울고 있는 거 아니지? 울어? 울어? 울고 있는데? 더 먹을래? 떡볶이? 아니야? 굿모닝입니다.
오늘 아침은 안개가 엄청 짙게 내려앉았어요. 또 이런 아침은 처음이네요. 와, 저 꿈속 같죠? 제주도에서 지내기만은 저는 거의 반 정도 지나갔어요. 사실 계속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없는 순간에 재밌는 일들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카메라 놔두고 리얼 일상을 즐겼어요. 미안합니다. 제주도 와서 제일 좋은 점은 애들이 집에서 막 뛰어도 되는 거. 사실 집에서는 뛰지 말라는 말을 정말 막 입에 달고 살거든요. 쿵쿵 소리 내지마 막 이거 하는데, 여기서는 진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소리도 막 지를 수 있고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 뭐 있어? 엄청 큰 벌레네. 엄마가 지금 뭐 만들고 있어? 엄마 분 뭐 하나요? 네? 엄마 분 뭐예요? 엄마는 지금 신랑 유진이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아침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나요? 오늘 아침은 사과와 시리얼입니다. 여기 시리얼도 한번 찍어주세요. 저기요, 초점이 너무 안 맞잖아요. 오, 이거 우리 텐마루 가서 먹자. 어? 저기 아니야, 나 여기. 아, 거기서 안 먹어? 이거 바깥에 보면서 먹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데 왜 밖에 와서 안 먹어? 거기 앉아서 먹을 거야? 왜 그렇게 하고 먹는 거야 다들? 각자 방향을 보고 먹네. 에이, 엄마는 여기 밖에 보면서 먹어야겠다. 사과 진짜 맛있어. 우와, 막 누워서 먹고. 야, 휴가를 제대로 즐기네, 우리 진우. 또 한 명의 휴가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왜 바닥에서 먹어요, 아저씨는? 돌아다니면서 밥을 드시네. 한님 오일장에 왔습니다. 오늘 오일장에 오는 거가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쵸? 여기 옷 좀 쇼핑할까요? 아니요, 장난감. 장난감이요? 뭐 살 거야? 야, 이거 사자. 미용놀이. 이거 신발도 준다. 너무. 살구 맛있나? 아직 딱딱한데 맛있어요? 일반 살구 아니고 핫코드라고 이게 더 맛있는 거, 살구보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이 떡 먹고 싶어. 신우야, 일로 와. 산딸기 먹자. 감사합니다. 비타민 국수 바로 여기입니다. 멸치 비빔국 그렇게 할 거야? 오케이. 네, 좋습니다. 제가 그 신박카레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주분들이 고기잡이배 타기 전에 밤에 급하게 국수를 막 드시고 배를 많이 타신대요. 그래서 제주도가 국수가 많이 발달했다고, 맛있는 국수집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와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찬이야, 여기 이름이 왜 비타민 국수 같아? 비타민 국수 안에 비타민이 있어서? 귀여워. 왜 비타민 듣냐면, 여기 사장님 친구가 비타민 노래방을 했었거든. 아. 그래서 같이 그냥 비타민 국수를 한 거예요. 아. 우와, 맛있겠다. 김치가 보통 집이 아니지? 저는 김치를 먹어보겠습니다. 수육 맛집입니다. 엄마는 이렇게 먹어야지, 수육에다가. 84. 먹어보겠습니다. 매운지 안 매운지 신우가 궁금하다고 했어요. 나를 봐봐. 먹을 수 있는데 매운 거는 못 먹어. 아, 이게 매운 거. 아! 매워요. 이거는 비빔이고요. 멸치 조금 더 이거를 비빔에 같이 드시는 육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수 면발이 되게 두꺼워요. 네, 여보세요. 엄마 반주. 뭐야? 총 엄마 포장. 맛있어? 어떤 점 맛있어? 엄마도 먹어볼게. 이상해. 국물 좀 드셔.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와, 국물이 진짜 깔끔해. 국물 먹어, 이거. 국물이 진짜 많아. 한번 먹어. 먹. 장난 아니야? 맛있다. 이번에는 청국수를 먹어볼게요. 와, 청국수 진짜 맛있다. 비빔국수. 모든 종류의 국수를 다 먹고 있어. 와, 너무 맛있어 이거. 여기 국수집 별 몇 개? 네. 별 세 개? 아니, 100보다 더 많은 세. 해가 좀 더 많은.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3점. 자, 이곳은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입니다. 모두 앉으세요. 손님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피자가 나옵니다. 기다리세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유명한 피자래. 우리 머리 다 묻었어. 맛있다. 뷰 좀 보실래요? 피클 여기요? 손님들 피클 드릴까요? 아니, 피클 드세요. 여기 있어요. 아, 귀여워. 뭐라고? 맨손으로 잡았어? 보여줘봐봐. 우와, 진짜네. 이준이가 손으로 잡은 거야? 우와. 손으로 잡지? 손으로 어떻게 잡았어? 말해줘봐. 그냥 손으로 잡았는데 갑자기 물고기 손에 들어갔어? 우와, 진짜 재밌었겠다. 우와, 진짜 김병만님 아니에요? 오늘은 떠나는 날 아침입니다. 안 떠나고 싶어요. 너무 아쉬워요. 아, 진짜 여기서 보내 2주 정도의 시간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일하고 또 아이들은 학교 가고 뭐 유치원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온종일 하루 24시간 계속 붙어 있으니까 매일매일 함께 있는 아이인데 또 이런 면이 있었네 하고 또 되게 다시 또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애들이 정말 너무너무 기대 이상으로 진짜 잘해줬거든요. 아, 또 오고 싶어. 어떡해. 제주도 너무 좋아. 매년 제주 여름 살기는 진짜 계속 하려고 해요. 아,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하죠? 딱 오늘 돌아가는 날이잖아요. 근데 진짜 어젯밤에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내가 내 체력을 진짜 다 썼다. 꼭 짜서 한 방도 남기지 않고 다 썼구나.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체력도 회복하고 다시 또 건강하게 삶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또 열심히 살아보도록 할게요. 안녕. 신우이즌 마지막 날 아침 잘 됐습니까? 눈이 퉁퉁 부었네. 눈이 퉁퉁 부었네. 짐 싸고 이제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주도에서 서울로 가시는 분들 맞으시죠? 제주도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마트에서 뭐 사는 거예요? 마트에서 뭐 사는 게 좋았나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네. 비타민 국수 먹는 거. 비타민 국수 먹은 게 좋았어요? 그거 클라이밍이에요. 오, 클라이밍 한 거요? 아, 우리 이 집한테 이제 떠난다고 인사해야 돼요. 이 집한테 인사하세요, 여러분. 안녕. 빨리 오세요. 기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 시리리쿠. 빨리.
세 우노. 우노. 찍혔어 벌써. 수고하셨습니다. 집으로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안녕해줘 집한테. 신우야 이준아 안녕. 안녕. 안녕.